아니, 저기요. 여기 이렇게 잡혀 계셨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나 데려가 그러면은. 야, 근데 그리 가면 나 여기서 또 걸어가야 돼? 나 쟤네랑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먹을 거 없냐? 나 스태미나 채워줄 거? 아, 저거 좀 아깝지. 아니야, 먹자. 향상된 인내 포션 먹어줍니다. 좋아요. 한번 싸워보자. 내가 주몽이요. 어떻게 주몽이요 하고 선빵 맞췄을 때 빼고는 하나도 못 맞추고 있잖아. 아, 왜 이렇게 안 맞지? 어? 아니, 이게 안 맞는다고? 좀 오른쪽에다 쏠까? 아. 그래서 판정이 약간, 저 펑퍼짐한 거에 판정이 없나? 아퍼. 얘는 약하네? 아, 뭐야. 낡은 의복. 주술의 흔적 나왔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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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래에 있는 근육맨은 좀셀것 같은데? 근데 어디 갔나요? 보이지가 않네요. 아, 야, 뭐야, 어디가, 왜 그래, 진정해, 진정해. 살포시 떨어져, 살포시, 살포시. 좋아. 어디 갔냐? 친구를 해치웠는데 덤비지도 않아? 저 녀석이 그거 재료 주면은 나더 상위 무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조그만한 여깄다. 쟨 내가 죽인다. 여기 공격 대세가 됐나 본데. 친구 데려오지 마. 쟤 뭐야? 오, 야 뭐야? 얘 은근 빠르다. 덩치 안 맞게. 그래픽도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야, 자, 그래픽 여기 뭐 깨지는 거 뭐야? 살짝 깨지는 거 뭐야, 이거? 이런 거 옳지 않아. 함부로 먹지 말자. 야, 주술의 흔적을 두 개나 줬어. 죽일까? 아무 생각에 너, 아, 네가 던지는 거였어? 아, 늦었다. 손이 좀 길구나, 친구. 생각보다 그렇게 이머큘러가 더 많이 다네? 방어 깨지는 거는? 저도 경직 들어가는 건 똑같네? 그렇게 안 세다? 이상한 거 보내긴 하는데, 그게 다야? 야, 잠깐만! 내 옷을 손상시킨다! 빨리 죽여야겠다. 야! 하이브 군주, 이름 좀 봐. 와, 흔적 두개 나왔어! 진짜 푸짐하긴 하다. 엄청 나오긴 하네. 이거 두 개면 크거든요? 진짜 비싼 재료인데, 근데 은인을 죽이면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야, 그거 버리기 잘했다, 야. 무게 아슬아슬하네. 이거 하나 갑시다. 와, 이거, 버려, 그냥.
안 가라. 얘는 뭐죠? 마냥 나무에 박혀있는 해골이구나. 야, 그래픽 변하는 것 봐, 가까이 가니까. 정육각형에서 해골 머리로 변했어. 야, 저런 데도 있네? 어씨. 이게 뭐임? 들어가 볼까? 아니야, 아니야. 무게 꽉 찼으니까 갑시다. 그냥 집에 다중에 봅시다. 와, 여긴 또 어디야? 아까 갔던 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로 옆입니다. 아, 나 그냥 가게 해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해놨어? 궁금하게. 인계철서 3개, 강철 10개. 푸짐하다, 푸짐해.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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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미친 양아치 게임 아니야? 나 집에 갈 거야. 얘네 왜 이렇게 온천지에 있냐? 그냥 온천지에 있는데 쟤네들 죽입시다. 너는 딱 봐도 불이 약점이겠다, 야. 알아서 오네. 죽고 싶은가 보구나. 너희도 그거 불이냐? 잠깐만, 졸라 아파. 대화로 해결하자, 우리. 어우, 아파라. 자식 너무 아팠구만, 내가. 하나. 너무 약하다, 야. 일단 하밍한 다음에 옮기자. 와, 너 원래 사람이었냐? 왜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있어? 야, 여기에 있는 상인 없어졌네. 저 비스트 골렘 조각 먹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상인이 없어졌네요. 와, 뭐 왔대? 잠깐만. 야, 미쳤어? 왜 그래? 아니, 이게 미쳤나? 야, 나는 비스트 골렘 잡으러 온 거라고! 15 쟤는. 잡았고요. 넌 뒤졌다, 이제. 딱 돼. 딱 돼! 아, 마지막이라고 잘 싸우는구만. 빵이다. 아, 너희 거 이제 필요 없는데? 집만 돼. 찾았다. 여기 있다. 혼자 있니? 친구야? 너는 2대1까지 가능이야. 아프잖아. 안 되지, 어디까지 뛰니? 아이. 야, 나, 잠깐만, 없어, 이제. 나, 잠깐만. 지구력이 없어. 아, 그만해. 아, 개치사하게. 지구력 없을 때 노리는 것 봐라. 야, 팔라전 못이 나와, 너한테서?
자, 이제 돌아갑시다. 진짜 진통으로.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버그 마을로. 아, 우선 만들어 둘까요? 그 팔라듐을? 팔라듐 못 만들어 둡시다. 이걸로 못이 4개네요. Hey there. 그리고 너한테 도끼 하나 사야죠. 철도끼 하나 사고요. 따로 팔거 있나? 자, 우선은 도끼랑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팔라듐을 못으로 만들었습니다. 4개를 해서. 자, 거래합니다. 일반 도끼 구매한 걸로 이제 비스트 골렘 도끼를 만들 수가 있죠. 일단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그 호러 도끼는?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 키틴지를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먹은 적 없죠? 저 키틴지는 먹은 적 없고, 뭐칼 같은 거, 연골 먹었죠? 그러면은, 가시대검 재료 아니었나, 저거는? 근데 그럼 가시검을 제작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니야? Hey there. 아, 호로는 방패, 도끼, 활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러면은 돈도 많으니까 방패랑 활, 그리고 아, 비스트 골렘도 제한이 좀 있네. 아, 검이 없네. 아, 나 상관없긴 한데 검은 이렇게만 구매하죠. 재료 좀 볼까? 어디 보자. 방패 같은 경우에는 저방패랑 팔라듐 조각, 호러 키튼질. 야, 충격이 56이나 돼? 활은? 야, 데미 35야. 야, 이거 좋다, 되게. 키튼질을 먹는 맛만 알아내면은 꿀좀 빨겠는데? 나 방패도 그냥 강철 방패 껴야겠네. 뭐 없네. 자, 그럼 무기 바꿔줍시다. 27, 22 충격에 0.0.9 속도라고? 쓰레기잖아. 아, 잠깐만. 진짜 0.9네? 아, 됐어. 이거 껴. 야! 칼 반납합니다. 60원이나 하네요. 다 갈아버렸는데. 자, 저는 이제 3개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메인 퀘스트 하러 갈까요? 버그에서 리사와 대화하시오. 돼 있죠? 아, 똑같이 여기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용병들의 수장이 어딘지 몰라서 못 죽였네요. 뭐, 이 다회차 하게 되면 언젠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대화합시다. There's dire news from 올리엘은 어떻게 된 Caesar. 거야? 벌에게 온 전갈이다. 이거 또 얘기하는데, 나한테? This is your task. 물론이죠. Well then. 아직 메인 하는 것보다 일단 가서 한번 하고 오라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일단은, 퀘스트가 활성화가 안돼 있네? 나 그러면은 가서 시에르즈 어차피 금고도 가야 되잖아요. 시에르즈 가죠? 이미 방종할 시간이 됐네요. 꽤 오래 했네요, 오늘도. 오늘은 목표대로 던전도 돌았죠? 전투기지. 복수한 것도 포함? 아, 그 이상한 주술 조각 준에도 잡았고, 세모기도 맞췄죠, 비스트 골렘 조각.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시에르즈로 가서 그 전직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하 금고 털고 할거 하겠습니다. 이쪽 동네에서 맞출 만한 것도 상당히 맞춰놨기 때문에. 금괴도 15개나 있는데 뭐살거 없나? 장비 같은 걸 맞추고 싶은데, 마땅히 여건이 안 닿네요. 이게 상당히 좋은 장비야. 여기서도 더위방어 마이너스 있네. 더위방어 마이너스 있는데, 추위저항이 없는 거야? 한번 바꿀까, 장비? 야, 이 방패 뭐야? 이런 거 있었어? 지금 처음 봤는데? 이거 사자. 아, 실버 부족해. 야, 가자. 나한테 실버가 부족할 일은 없어. 교환해, 금괴랑.
야, 200원짜리 방금 샀습니다. 23에 43에 15. 명품이 더 좋네요. 야, 사각방패 생겼어. 내거좀 사가. 이것도 60원이나 하네? 무게 얼마나 되냐? 무게 10이나 되네. 머리와 다리를 노리는 화살을 전부 방어할 수가 있다. 야, 너무 좋은데? 들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화살 안 맞는 거 아니야? 와, 디자인 좀 봐. 근데 제가 그 엘리트 갑주랑 룬 갑주를 봤는데, 내가 살 만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온 거 너무 좋네요. 예, 이게 독 저항이랑 번개 저항 있죠? 좀 어둠 저항인가? 불 저항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라색 저항 있죠? 막. 저항치가 굉장히 좋아서, 다른 걸 바꾸면 오히려 약해질 것 같네요. 오히려 뭐 다른 아이템 보겠다고 굳이 약한 걸로 갈아타는 건좀 그러니까. 야,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무기와 방패가 변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맵에 있는 몬스터 중에 발견된 건 전부 다 죽였죠, 지금. 예. 새로운 몬스터도 봤고,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